첫 번째, 머랭타운에 사는 45세 멜리사의 후기입니다. 레드북을 읽고 난 후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우리도 그렇게 애틋할 때가 있었는데. 레드북을 읽고 난 후 남편을 처음 본 그날이 떠올랐어요. 흘린 얼굴, 자상한 미소, 날 향해 반짝이던 애 맑은 눈빛,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.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졌어요. 여보, 오늘 밤 우리가 처음 입을 맞췄던 머랭 브릿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멜리사, 얼른 갈게요. 다음은 발사믹 스트릿에 사는 23세 베르가모의 후기입니다. 레드북을 읽고 난 후 그분의 청혼을 한 번 더 고민했어요. 괴상한 말투, 괴팍한 성격,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매력 없지만 날 아끼는 마음 하나는 확실하니까 그 마음을 믿어보고 싶어졌어요. 앞으로 세 번의 기회를 줄게요. 그동안 내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봐요. 고마워요, 베르가모. 다음은 홀스레디쉬에 사는 81살 로즈 힘 여사의 후기입니다. 레드 부글이 16 수줍은 소녀가 된 것 같아요. 황홀한 기분, 오, 짜릿한 흥분,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니.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기가 돌아요.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 힘이 솟아나. 내가 이게 완결 날 때까지는 다 읽고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지? 그렇지 아들! 아, 엄마! 다음은 시저빌의 오레가노, 그녀의 남편 파슬리! 시장님?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. 무서울 게 없어서 몰랐던 것들, 남들의 시선, 못해본 것들, 꽉 막힌 편견, 하나 도전하고 싶어졌어요. 내도 부고 난 후, 내도 구구를 보난 후, 우리가 왜 아직도 혼자였는지, 그녀들이 왜 우리 떠나갔는지, 내도 구구를 보난 후 알게 됐어요. 레드 부기 금지해면 오늘부터 내 몸에 있는 손 돌리지 못할 거야. 탈끝 하나 건드렸단 아주 부셔버릴 거야. 내가 아까 했던 얘기 모두 어떤 걸로 해요. 죽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줘요. 나도 엄마 안 할란다. 그러나도 증정 없다. 우리 이제 남남이다. 나를 잊고 잘 살아라. 레드북을 읽고 난 후.